안녕하세요. 1월 7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고 물론 아침 기도회는 계속 진행 중이지만 제가 인도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올 한 해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하루 그리고 또 2022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네, 1월 7일 와플터치 본문은 이사야 41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오늘 와플터치 본문은 이사야 41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너희 민족들아 새 힘을 얻어라. 가까이 나와서 말하라. 법정에서 함께 만나 시비를 가려보자.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켜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한 자가 누구인가. 누가 그 앞에 열강들과 왕들을 굴복시켰는가? 그의 칼이 그들을 티끌처럼 치고 그의 활이 그들을 바람 앞에 지푸라기처럼 흩어버렸다. 그는 아직 밟아보지 않는 길인데도 적을 맹렬히 추격하여 안전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과정을 정하였느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있었고 세상 끝날에도 있을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해안지대에 사는 백성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두려워하며 떠는구나 그들이 함께 모여 서로 자기 이웃을 도우며 자기 형제에게 담대하라고 말한다 목공은 금세 공업자를 격려하며 망치질하는 자는
매질을 하는 자를 격려한다. 그들은 또 땜질이 훌륭하다고 말하며 단단히 못을 박아 우상이 흔들거리지 않게 한다. 그러나 내 종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며 내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내가 너희를 땅끝에서 이끌어내고 땅 모퉁이에서 불러내어 너희를 내 종이라고 하였으며 너희를 택하고 버리지 않았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도와주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주겠다. 너에게 분노하던 자들이 패배의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이 죽어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니 너희가 찾아도 그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너희 오른손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하지 않았느냐. 작고 보잘것없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돕겠다. 너희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처럼 만들 것이니 너희가 원수들을 쳐서 박살낼 것이다. 너희가 그들을 까부르면 그들은 바람에 날리고 태풍에 흩어질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나 여호와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내 백성들이 물을 찾아도 물이 없어 갈증으로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메마른 고원지대에 강물이 흐르게 하고 골짜기에 샘이 나게 하며 사막을 연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을 샘이 되게 하겠다. 내가 사막의 백향목과 아카시아와 도금양과 감람나무가 자라게 할 것이며 황량한 땅에 소나무와 잣나무와 회향목이 자라게 할 것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나 여호와가 한 일인 줄 알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가끔 마플터치를 읽다 보면 글씨가 작다 보니까 제가 읽은 곳을 헷갈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읽다가 소리가 안 들리면 아 그런가 보다라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올해도 변함없이 이사야서를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가 아닌 당신께서 직접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소집하시고 선민,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회복을 말씀하심으로써 당신이 택한 백성, 선택한 백성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또 그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또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의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방을 향한 선포로서 이방 나라 앞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 다시 한번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또 8절에서 20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에 향한 선포로서 그들의 구원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녕, 안전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에 대해 깊고도 또 구체적인 사랑을 갖고 계시고 또 그들의 보호와 안전을 도모하실 뿐만이 아니라 한번 사랑한 자를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사야서를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상 숭배는 끊임없이 지금도 그렇죠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사실 우상 숭배의 원인은 이것일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불확실한 미래, 또 현실적인 힘든 것, 고난, 그리고 또 위기, 또 어려움 등을 또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나아가 사실 그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면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목적과
또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유튜브인지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그런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점을 보는 점쟁이가 나와서 한국교회 안에서 안 그럴 것 같지만 장로님들, 직분을 맡은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의외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점을 이렇게 많이, 한 해의 운이죠, 운을 많이 보러 온다는 거예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또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시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허무함, 허탄함, 그리고 또 그것을 정말 싫어한다, 나는 정말 우상 숭배를 싫어한다 라고 가르치고 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당장의 바벨론의 역사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나보니두스는 페르시아에 의해 쇠퇴해가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벨론 전역에 우상의 신당을 만들도록 명령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자신의 뜻과 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혹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재난 또 각종 어려움 등을 피해볼 생각으로 허망하고 무익한,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우상들의 도움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자는 16편에 이런 고백도 하고 있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만 더할 뿐이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만 더할 뿐이다 라고 우상을 섬기느라 온몸과 마음이 또 수고하고 또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결과를 또 낳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제 삶의 우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내 안에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아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혹시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어떠한 우상을 만들고 계시고 또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제 삶을 곰곰이 되돌아 봤는데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어쩌면 나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사회적 지위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나의 가까운 가정 또 가족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삶 속에는 사실 뭐 제가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회적인 지위도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또 물질이 풍족한 것도 아닙니다.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어쩔 때 보면 물론 가족 구성원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좀 우선시 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물론 서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저희 삶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또 그분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길 소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너희의 오른손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하지 않았느냐. 작고 보잘것없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돕겠다. 너희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또 17절에 내 백성들이 물을 찾아와 물이 없어 갈증으로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 삶 가운데 풍족하길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 물론 뭐 재미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예, 혹여나 점을 보거나 예, 아니면 뭐 다른 뭐 운세를 보거나 그러기보다는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한 해, 그러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그 음성에 반응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삶을 살면서 어떠한 어려움 또 어떠한 힘듦이 올지 모르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나의 도움을 구할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오직 여호와 앞에 나의 힘듦을 아뢰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만을 신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시고 힘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동행해 주세요.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